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보라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나스가 얼마 전에 한정판으로 컬렉션을 출시했어요. 이게 2014년도에 나왔다가 완전 품절돼가지고 안 나왔다가 2018년도 1월 12일날 다시 풀렸거든요. 그래서 4가지 블러셔 리뷰를 준비를 해봤어요. 궁금하시죠 여러분?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웜톤, 쿨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그래도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뉴 에티튜드랑 섹스 판타지는 조금 더 쿨해요. 쿨한 톤에 가깝고 이렇게 러브랑 파이널 것은 조금 더 웜하죠. 아까 색상보다 조금 더 웜해요. 근데 네 가지 컬러 정말 다 미쳤습니다. 너무 예뻐요. 환장해. 먼저 섹스 판타지입니다. 나스가 약간 이름이 좀 그러기로 유명하죠? 나스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면 얘는 약간 채도가 좀 낮고 뽀얀 느낌이 나는 우유빛 핑크? 자주 핑크 같은 색이에요. 그래서 딱 말하면 우유를 살짝 먹은 듯한 라벤더 컬러거든요. 그리고 제형 자체는 되게 포슬포슬 올라오는 제형이에요.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올려도 포슬포슬하게 색감이 올라오는 제형이고요. 처음에 저는 이 색상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엄청 쿨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저는 웜톤인데도 웜톤한테 올려도 그렇게 막 쿨하거나 엄청 흰기가 많이 돌거나 그렇게 발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지금 올린 색이거든요. 근데 살짝만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흰기가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. 살짝 올라오는 정도?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감 되는 느낌이 있고 올렸을 때 약간 뽀얀 라벤더를 살짝 이렇게 올린 듯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웜톤한테도 그렇게 안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에요. 생각보다 이거를 살까 말까 하다 그래도 리뷰해보자 하고 샀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. 확대를 조금 해볼까요? 약간 핑키, 살짝 핑키핑키하죠? 살짝 핑키핑키해요. 다음 색은 뉴 에티튜드예요. 이렇게 뉴 에티튜드입니다. 이 색은 약간 체리블러썸 같은 색. 이 파이널컬 컬렉션의 네 가지 색 중에 가장 채도가 높아요. 채도가 높고 좀 진짜 핑키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색감이에요. 이런 식으로 다른 세 가지 제품이랑 다르게 입자가 좀 단단해요. 살짝 가루가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딱딱해서 올릴 때 조금 더 많이 좀 묻히고 올려야 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. 근데 아마 색상 자체가 좀 쨍하고 채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포슬포슬하면 엄청 진하게 발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제형 자체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딱 봄하면 생각나는 느낌이고 바르면 화사하고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훨씬 봄 같은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색이에요. 살짝 더 핑키하죠? 밝은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색상이 조금 세다 보니까 살짝만 얹어도 색이 확 살아요. 그래서 진짜 약간 발그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. 다음 컬러는 러브라는 컬러예요. 이렇게 보시면 러브는 네 가지 색 중에 가장 톤이 다운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NLBB 컬러 느낌도 물씬 나고 살짝 로지한 느낌이 나는 블러셔예요. 이 러브도 살짝 제형은 포슬포슬해요. 그래서 포슬포슬해서 이렇게 조금만 손에 얹어도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가루가 싹 얹어지는 그런 제형이고 확실히 바르면 좀 차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컬러 중에 제일 은은하게 올라와요. 핑크기가 역시나 살짝 올라오지만 차분한 로지 느낌이 나는 그런 색상이에요. 이름대로 진짜 약간 러블리한 느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. 근데 살짝 톤이 다운되어 있는 차분한 러블리? 이렇게 약간 이런 색입니다.
핑크기가 그렇게 과하지 않고 로지로지해요. 진짜 딱 되게 은은하죠. 차분한 분위기 줄 때나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을 살짝 얹고 싶을 때 그럴 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블러셔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색이에요. 예쁩니다. 다음 컬러는 바로 파이널 컷 색상이에요. 요 네 가지 컬러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컬러거든요. 톤이 다운된 코랄피치 색이에요. 코랄피치색. 그리고 얘도 제형 자체가 포슬포슬한 제형이에요. 네 가지 색 중에서 유일하게 살짝 코랄기가 들어있는 감이에요. 그래서 핑크의 느낌을 주기보다는 약간 코랄 오렌지의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이고 굉장히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인 것 같아요. 발색을 하면 가장 오렌지하게 나타나는 색이죠?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에 좋은 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색상을 모두 만나봤는데요.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네 가지 컬러 모두 웜톤이나 쿨톤 상관없이 다 사용하기 괜찮은 색들인 것 같아요. 웜톤, 쿨톤 조금 더 나눠본다면 잭스 판타지랑 뉴 애티튜드는 조금 더 쿨한 색에 가깝고 러브랑 파이널 컷은 좀 더 웜한 색에 가까워요. 그리고 뉴 애티튜드는 다른 세 가지 색상에 비해서 조금 제형이 단단하고 포슬포슬한 느낌은 없어요. 제일 채도가 높고 조금 그나마 쨍하게 발색되는 색이기 때문에 약간 제형 자체를 살짝 단단하게 한 것 같아요. 포슬포슬하면은 더 입자가 많이 올라가고 확 얹어지기 때문에 더 밝게 발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 애티튜드는 조금 더 제형이 단단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가장 뽀얀 느낌을 주는 색은 이 섹스 판타지예요. 약간 뽀얀 우유 같은 느낌을 얹어져 있는데 살짝 인기가 있는 제품이에요. 쿨톤한테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웜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제가 발라봤을 때도 그렇게 쿨하지 않았어요.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살짝 보송한 마무리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브 색상. 이 러브 색상은 네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은은하고 차분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MLBB 컬러를 가지고 있는 색상인 것 같고 조금 차분한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괜찮습니다. 어떡하죠? 마지막으로 파이널 컷 제품이에요. 얘는 좀 특이하게 나머지 세 가지 색상에 비해서 조금 더 피치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에요. 핑크기가 올라온다기보다는 살짝 볼에 발랐을 때 코랄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랄 핏이 많이 나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. 은은하니 약간 MLBB 컬러를 가지고 있는 색상이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파이널 컷이랑 러브랑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제가 또 웜하다 보니까 좀 그런 톤을 좋아해서 올 봄에는 이 네 가지로만 살려고 합니다. 여러분 광고 영상 아니고 제가 100% 구입해서 산 제품들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하려고 최대한 색감을 잘 말해드리려고 했습니다. 볼터치가 이게 색감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서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. 여러분 단점을 말하고 싶은데 단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색깔 네 가지 다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마음에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족한 제품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입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여러분 많이 유익하셨다고요? 그러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시 밖에 공사를 해서 바꿀 거야 진짜로.